솥밥을 시작하기 전에 네. 솥밥 재료들 나머지 재료들이 다 왔는데 네. 중요한 쌀이 없거든요. 제가 밥 소믈리에님께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? 네. 어떤 쌀을 추천하실까? 오늘 양파 잡채 솥밥에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쌀 골든빈 사모. 아! 저는 계속 이거만 먹거든요. 고소미 고소미 고소미. 고소미 고소 고소하지 진짜. 네. 누룽지 누룽지 향 나고. 이 골든빈 찰기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그리고 솥밥에 재료가 많이 얹어지는데 그 재료 향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향도 좋고 고소하고 그리고 네. 식감도 좋고 풍미 좋은 아주 맛있는 솥밥 기대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우선은 저는 쌀 4컵 정도를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불려 놓을 겁니다. 네. 밥을 지을 때는 30분 이상만 불리면은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쓸법한 쌀이 돼서. 근데 고슬고슬한 밥 좋아하시면 뭐 굳이 맞아요. 많이 안 불려도 네. 되잖아요. 그냥 고슬고슬한 밥 드실 거면은요 씻자마자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. 네. 자 우선은 양파 잡채 솥밥이니까 양파가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양파 같은 경우는. 요즘 양파가 맛있을 때죠? 요즘 양파 진짜 맛있을 때. 그리고 집에서 조금 된 양파 이제 한 껍질 하나 정도 물러 있을 때. 그쵸. 네. 그거 싹 파가지고 또 때려 넣으면 되죠. 맞아요. 네. 네. 자, 그래서 나머지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 중에 저는 삼겹살을 사용을 할 텐데요. 네. 이렇게 도톰하게 그냥 두께대로 좀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. 뭐 등심이나 목살이나 안심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요. 나중에 볶으실 때 기름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식용유를 조금 더 넣어서 네. 네,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. 그 삼겹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? 네, 그 삼겹살이 다 들어갑니다. 네. 분명히 양파 잡채라고 채소를 네. 썰어서 넣을 줄 알았는데 네,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. 네네. 아, 솥밥을 만드는데 고기를 썰어. 네. 이래서 아까 반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고기 단백질을 가지고 탄수화물이 뭐 비타민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한 끼로 끝낸다는 거죠. 그 완전 영양식인데? 네. 저게 맛있어. 자, 그래서 부추, 피망은 그냥 네, 채를 썰어 주시면 되고요. 마늘을 조금 굵게 다지겠습니다. 네. 칼등으로.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. 네. 네. 집에 있는 채소들 중에 뭐 피망 같은 거 이게 집에 있는 경우들이 실은 별로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야죠. 빼셔도 되고 고기, 양파, 쌀 정도만 있으면 집에서 이 밥을 내실 수 있습니다. 긴장할 수 있어요. 내일도. 네. 자 그러면 이제 재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썰어졌으니까요. 네.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재료를 다 먼저 볶은 다음에 밥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? 그 위에다가 싹 얹어서 할 겁니다. 그러면은 밥물이 끓어오르면서 밥 아래 반이 흡수해버려 다 침투하겠네요. 자 따뜻해진 팬에다가 돼지고기 고기가 노릇해져야 되기 때문에 야 근데 삼겹살 익어가는 향은 정말 네. 기분이 좋네요. 기분이 좋아요. 네. 와. 야, 오늘 고기를 볶으니까 옆에 못 앉아있겠네. 어? 기름도 튀죠, 그 자리에. 어? 이마에 지금 기름 많이 끼었습니다. 이마에? 그 너무 가까워가지고 지금 이 알토란 이 망경님 자리랑 상민님 자리가 극한 직업 자리예요. 맞아요. 여기가 여름에 불 때문에 덥고 저는 물티 갖고 덥고. 네. 뭐 고기 할 때는 가장 편해요. 생선 하고 이제 갑각류 할 때 좀 많이 힘들고 비늘 띠고. 아 맞아. 아 자리별로 고충이 있군요. 자, 그 다음에 두 가지 재료를 바로 넣어줍니다. 요 기름에다가 아까 좀 굵게 다져놓은 마늘 넣어주시고요. 아, 미쳐버릴 것 같아. 마늘 들어가 버리니까 냄새 때문에, 향 때문에. 고기, 돼지고기 마늘. 이게 살짝 익어가기 시작할 때 간장을 한 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 한 큰술. 네. 뭐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. 불맛입니다. 불맛. 아~ 네. 불맛 이렇게 내주면서 그러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하고 네. 더 먹음직스럽게 맞습니다. 왜 저기다 그냥 춘장을 넣고 싶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나머지 채소들 전부 다 네. 자 양파 부추 아... 피망까지 저게 어떻게 솥밥이 되지?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굴소스? 굴소스 네. 아니에요 그거? 네 굴소스입니다. 네 그리고 이거는 후춧가루 네 제가 오늘 주셰프님 나오셔가지고 살짝 훔쳐왔습니다. 아, 굴소스 향에다가 지금 와우! 굴냄새! 냄새 정말 완전히 지금 어떤 냄새 나냐면 중식당 가서 잡채밥 할 때 그래, 진짜 맞아. 맛있는 냄새 있잖아요.
아, 비주얼도 약간 잡채밥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. 맞아요. 향도 지금 잡채밥 향이 나요, 지금. 아, 와. 여기다가 지금 당면만 넣어버리면 그냥 막 잡채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아, 너무... 만약에 고기도요, 그냥 소고기, 불고기 감으로 바꿔가지고 네. 당면 불려서 볶아버리면은 볶음 잡채. 우와. 이 레시피 하나로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와, 옆에 관장 걷는 냄새가. 그냥 덮밥 하면 안 될까요? 그냥 먹자. 그냥 먹을까요? 네. 네. 근데 그러려면 밥은 지어야 되니까. 네, 그렇죠. 네. 밥을 지을 때 그냥 얹어 보겠습니다. 네. 제가 뭐 얹어 볼 테니까. 덮밥은 내가 맛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. 아, 네. 솥밥이고 지금. 자, 우선 솥밥.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불려놓은 쌀, 네, 예, 쌀 물만 뺐고요. 이렇게 해서 쭉 넣어주고 물을 맞춰주겠습니다. 어떻게 맞춥니까? 몇 대 몇? 원래 밥물 잡을 때 황금 비율은 저는 1:1로 잡거든요. 네. 근데 오늘은 수분이 아직 많은 햇냥파로 양파 잡채를 했기 네. 때문에 컵수로 따지면 쌀은 4컵을 불렸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물은 3컵하고 0.2, 네. 3.2컵이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 해서 물 조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네. 진짜 중요해요. 실은 물 조절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 쌀물 다 맞춰놨잖아요. 여기에다가 양파 잡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색깔도 너무 예뻐. 그냥 밥이 돼. 근데 드셔보시면 진짜로 깜짝 놀라시네. 깜짝. 자,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고 이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순간. 네, 제가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법. 네. 비법이 근데 뭐가 무슨, 있을까? 이제 밥 하는 거밖에 안 남았는데요. 아, 괜히 연기하는 거 봐. 괜히 막 조심조심 연기하는 거 봐. 오늘의 비법은요, 솥밥 지을 때 네.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거. 가장 중요한 거. 아까 물 조절이라고 그랬죠. 시간, 물. 시간하고 물일까? 네네. 시간입니다. 네. 그래서 요리 초보자도 실패 없이 맛있게 진짜 1도 태우지 않고 솥밥을 지으려면 마법의 시간 비율만 지키면 되거든요. 아니 이게 뜸 들이는 시간이 뭔 시간이에요? 총 시간? 시간이에요. 전체적인 시간을 일정 비율로 쪼개놨습니다. 아... 자 여러분 이제 밥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. 그 밥을 하는 시간을 단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네. 단계의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. 밥 시간. 밥 시간. 밥 시간입니다. 밥 시간. 정답. 정답. 3분. 3분. 아이 그냥 3분은 뭐 밥이 되지. 8분. 3분 카레 있잖아. 8분 8분 카레. 8분! 3분 카레 있잖아, 8분, 8분 카레! 자, 다 틀렸습니다. 아니, 지난번에 차돌 무밥 할 때 지으실 때마다 가르쳐준 그 비율. 맞아요. 5분. 5분입니다. 정답입니다. 5분. 아~ 맞아, 맞아. 저번에 맞아. 얘기했어요. 와... 5분으로 맞춰놓은 이유는요. 단위 시간이 5분입니다. 저는 총 5분을 4번에 걸쳐서 쪼갤 텐데요. 20분? 네. 강불, 중불, 약불, 뜸들이기를 5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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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네, 5분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.